메시와 키스 클랜턴이 이 대결을 먼저 펼치게 될 텐데요. 팁 오프와 함께 이제 1쿼터 경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먼저 공격을 펼치는 팀 창원 LG 홈팀입니다. 자, 오른쪽 코너에서 인사이드로 넣어줍니다. 첫 번째 득점. 아, 네. 자,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만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 초반에 지금 그 삼성이 지역 방어를 선택을 했는데요. 예. 저 지역 방어가 지금 한쪽으로 몰리면서 완전히 그 메시 선수에게 그 오프찬스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순간 김종규가 인사이드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빠른 패스를 연결해 줬었는데요. 일단 반칙으로 잘 그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삼성이 지난 두 경기에서 30점 이상의 대패를 했기 때문에 초반에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일단 데이본 제퍼슨보다 크리스 메시가 나온 쪽을 좀 공략을 해야 되는 서울 삼성이에요. 네, 그렇죠. 네. 자, 자유투로 먼저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박재현의 돌파 인사이드 오른쪽 코너로 빼줬습니다. 측면에서 일단 림 앞을 때리고 나왔습니다. 이동준의 리바운드. 자, 삼성 입장에서는 개인 플레이보다는 철저하게 팀 플레이를 가주는 것이 네, 좋아요. 깨끗하게 들어가는 이동준의 득점. 역시 이동준 선수의 장점이라는 것은 미들 슛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살려줘야 되는 서울 삼성이고요. 김준일과 역할 분담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탑에서 김신의 오른쪽 유격은과 주고받았고요. 김신의 줄곧 쳐다봅니다. 인사이드로 역시 메시를 이용합니다. 돌아서면서 훅슛 성공. 자, 지금 그 이상민 감독이 뒷선에 빅맨들을 배치하면서 골밑을 안 주겠다는 의도였는데 지금 계속 뒷선이 뚫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냥 인사이드로 이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에 좋은 메시가 있기 때문에 득점을 연습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거리 슛 깨끗합니다. 자, 이런 점들이 또 김준일과 이동준에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스코어 4-3입니다. 유병훈 좌중간 김실해. 자, 두 명의 가드가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종규 나와 있고요. 탑에서 왼쪽 샤클라가 7초입니다. 인사이드로 파고듭니다. 외곽 그러나 약간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턴오버를 기록하는 창원 LG. 자, 지금 그 LG가 지역 방어를 못 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볼이 횡적으로만 돌다 보니까 볼이 그 지역 방어라는 거는 포스트에 볼이 투입이 돼야지만 수비를 좀 그 좁게 만들어서 외곽 샷을 만들 수 있는데 옆으로만 가다 보니까 지금 존을 못 깨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이 두 차례 공격 장면에서는 메시의 움직임이 좀 좋았었는데요. 네. 포스트에서 자, 이호연이 인사이드로 자신의 직접 받고 올라갑니다. 두 명의 수비에게 막혀 있습니다. 자, 뒤로 나와 있고 공격 제한 시간 이제 5초입니다. 외곽 파울 패스 다시 한번 빼줬습니다. 3초 2초 박지현 석점. 백보드 맞고 떨어진 공은 창원 LG에게 복입니다. 오른쪽에 김종규 스피드 무버 그러나 패스가 맞지 걸렸어요. 않았습니다. 역습으로 가고 있는 서울 삼성 그러나 커트를 잘 해냈군요. 자, 지금 그 1쿼터 이제 7분 45초 남았습니다만 초반에 수비라든지 지금 삼성이 펼칠 수 있는 뭐 속공 플레이 이런 것들은 좋은 상황으로 좀 나타나고 있네요. 네, 여기서 약간 동선이 겹쳤는데요. 자, 빠르게 이 속공으로 이어갔던 서울 삼성입니다만은 마지막에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왼쪽 코너 이번에 림을 때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 공격 상황을 좀 마무리 짓지를 못한 서울 삼성 아쉽게 됐습니다. 브레턴 선수의 이제 반칙을 선언했죠. 자, 여기서 박사 이후에 리바운드 다툼이 좀 있었는데요. 자, 이제 김실애 선수도 외곽슛이 있고 유병훈 선수도 외곽슛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메이스 선수가 어떻게 보면 포스 쪽에서 저 피딩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저렇다면 하이 포스 쪽에 오히려 김종규 선수를 투입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화면에서 예. 왼쪽 김실애가 던졌습니다. 석점 길었습니다. 림을 튕겨져 나오는 공. 오히려 삼성이 지역파울 쓰면서 성공을 좀 거두고 있거든요. 박지현 와이드 오픈 열렸습니다. 석점 이번에도 길었고 메시가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오른쪽 김신혜 석점 이제 터집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그 공격의 미스 이후에 백커트를 빨리 해서 위치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면은 아무래도 엔지 선수도 속공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외곽슛 허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자, 김준일이 정면에서 던졌습니다. 정확하게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지금 그 반칙. 네, LG의 언더바스켓 쪽에서는 메시와 김종규의 빅맨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김주 선수가 이제 포스트업도 잘하지만 예. 아, 좀 더 밖으로 끌고 나서 지금처럼 공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김신혜가 첫 번째 석점을 깔끔하게 집어넣으면서 6대6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자, 뱅크샷 성공. 다시 앞서가는 서울 삼성입니다. 자, 초반 김준일 선수의 득점이 좋은데요. 네. 유병을 거쳐서 그렇죠. 하이퍼스트 김정규. 아, 네. 지금 가운데는 차수가 많이 나는데 좀 급했어요. 예. 전면 이어 받았습니다. 왼쪽 박재현. 어, 오펜스 파울. 네. 제가 저 스크린 갈 때 수비수를 아, 지금 막았다는 얘기인데요. 예. 스크린 갈 때 상당히 조심, 공격자 입장에서는 조심을 해야죠. 김준일 선수의 반칙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스크린을 네. 걸 때 오른쪽 다리 좀 걸렸어요. 그렇죠. 아, 여기 이 장면이죠. 아, 네. 이렇죠. 창원 LG의 공격. 김신혜 스크린을 받고 오른쪽으로 유병훈에게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왼쪽 코너 김정규 열렸고 던졌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높이는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야투가 있기 때문에요. 서울 삼성 선수들이 막아서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아, 볼을 놓쳤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이호연의 턴오버가 나오면서 창원의 LG 공격 아웃넘버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문태종 골밑 득점입니다. 자, 오늘 삼성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제 턴오버 부분이죠. 실책을 하게 되면 바로 상대 팀이 빠르기 때문에 속공을 펼치기 때문에 예. 에, 다소 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팀플레이 위주로 하면서 턴오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최근 서울 삼성의 두 경기 분위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1쿼터를 좀 잘 치러내야겠습니다. 네. 지금 그 두 최근 두 경기에서 득점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50점, 60점대였어요. 네. 오른쪽 코너 이동준. 자. 정확합니다. 스코어 10대9. 유병훈. 오른쪽에 김신혜. 다시 한번 유병훈입니다. 인사이드로 빠르게 문태정 네. 올려놓습니다. 플로터. 그렇죠. 역시 지역 방어에서는 볼이 횡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배스켓 쪽으로 치고 들어가던가 아니면 포스트에서 로우 포스트 예. 하이로 게임이 그 상당히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 하이 포스트로 김종규가 나오면서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해졌어요. 네, 그렇죠. 네. 그 중간에 클랜턴으로부터 이어받았고 클랜턴의 골밑 왼쪽 다시 돌아나왔습니다. 박지현 석점 던집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제 저런 면이거든요. 아, 역시 오늘 삼성 선수들이 비교적 패스게임을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런 입장. 거기에 이제 그 외곽 적중률만 가세가 된다면은 예. 역시 LG하고는 비교한 경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창원 LG가 이 외곽 슛 허용률이 1위입니다. 상당히 네. 지금 높은 상황인데요. 골 밑에서 파고 들어갈 때 반칙을 얻어내는 메시. 자, 지금 LG가 하이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예. 아, 철저하게 로에 있는 그 수비수들은 오바가 되기라 하죠. 앞서 있어야 돼. 지금 뒤에 저 이동주 선수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것은 이제 반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자, 이제 서울 삼성은 팀 반칙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일단 삼성이 지역 방어를 쓰게 되면 지금 메시 선수가 이제 포스트 피딩 능력이 페인트 존에서 예. 아무래도 그 제폰서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 이럴 때 좀 그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퍼스 선수가 만약에 LG에서 투입이 된다면 미들에서의 피딩이 뛰어나기 때문에 말이죠. 예. 상당히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디펜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제퍼슨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메시로 네. 가고 있는 창원 LG. 두 개 모두 집어넣고 있는 크리스 메시 자유투였습니다. 스코어는 14대12. 이제 4분 안쪽으로 접어들고 있는 1쿼터 경기입니다. 정면의 이호연. 자, 부드럽게 인사이드로 넣어줬습니다. 왼쪽에서 페인트 좀 받고 돌아섰습니다. 이동준. 그러나 네. 볼을 정확하게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연결. 아, 아울렛 패스 시도했습니다만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김신혜 선수가 저런 패스 미스는 잘 안 하는 선수인데 예. 너무 앞서 나갔죠.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플레이오프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그렇죠. 실수 장면들인데요. 네.
일단은 이 정규 시즌 끝나기 전에 좀 더 가다듬어야겠습니다. 자, 이동준 두 명의 수비 막혀 있습니다. 훅슛 실패. 골발 이후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문태종 인사이드 빠르게 연결. 메시. 역시 메시의 득점이 이어지면서 창원 LG가 넉 점 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동준 선수가 미들 슛으로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아, 미스매치가 계속해서 이동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클린턴 선수 쪽에 그 찬스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 반칙이죠. 이번에 문태종 선수의 반칙. 그래도 이전 경기보다는 삼성이 경기를 오늘 잘 풀어나가는 것이 1대1보다는 팀플레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득점을 좀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아, 지금 지역방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수비가 아, 로고 쪽에 안 되는 거죠. 예. 자, 이번 공격 실패 창원 LG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김실의 인사이드. 자, 김준일이 아까 붙어봤었는데요. 반대편 넘겨줄 때 박지현의 가로 세 개. 자, 3대1 찬스인데요. 아웃 넘버 상황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레이업. 네. 정확합니다. 자, 득점 올려주고 있는 이동준. 스코어는 16-14. 김실의 유병훈이 던졌습니다. 오른쪽 우중간 림을 통과합니다. 아, 물론 지금 뭐 패스게임으로서 차스를 만드는 LG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앞선에서 이렇게 지역파워가 노막 차스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수비 움직임이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병훈도 자신의 첫 득점을 일단 외곽포로 뽑아냈고요. 그렇죠. 클랜튼? 네, 역시 클랜튼 선수에게 차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예. 그 이동준 선수를 문태종 선수가 맡기기 때문에 더블팀 드라이드는 반대쪽에 있는 클랜튼 선수의 찬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공격 찬스들을 좀 살려봐야 되는 서울 삼성입니다. 네. 유병훈이 왼쪽 거쳐서 김종규에게 갔습니다. 중거리 슛. 일단 백보드 뒤쪽으로 나갔습니다. 아, 비교적 지금 삼성이 3점 차로 뒤지고는 있습니다만 경기 자체는 초반 1쿼터에는 잘 풀어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찬스가 완벽히 났던 캐스 클랜턴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중간 던졌습니다. 뱅크슛 실패. 아, 네, 좋아요. 아, 이번 리바운드 좋았어요. 박지현 스크린 받고 오른쪽으로 김준일 정면 돌파합니다. 직접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막혔습니다. 수비 한 명이 부족한 서울 삼성. 문태종을 거쳐서 왼쪽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림을 튕겨져 나오는 공. 다시 한번 앞쪽으로 문태종 가로채기. 네. 삼성이 경기가 안 되는 게 턴오버가 그 지난 두 경기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네. 아, 이번에 패스 다시 한번 턴오버. 아, 이번에 맞고 나갔군요. 네, 메이스 선수의 발을 맞고 나갔다는 얘기죠. 예. 일단 작전 타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스코어는 19-16 석점 차의 상황. 자, 여기서 문태종 선수가 인사이드로 넣어주는 과정이었었는데요. 네. 김종규 네. 선수를 거쳐서 매슈의 발에 맞고. 사실 뭐 김종규 선수도 이제 빅맨이긴 합니다만은 네. 역시 빅맨들은 밑이 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아, 러빙볼을 뛰어주는 게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요. 예. 네. 아, 정규리그 현재 상황에서 모비스가 이제 우승을 확정지은 상황이고 전자랜드도 뭐 순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만 2, 3위와 4, 5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2, 3위도 참 재미있고 이제 4, 5위도 재미있는 그런 상황. 아, 지금 전자랜드가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에 상당히 투혼을 바라면서 지금 5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동부와 SK의 2, 3위 싸움도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4, 5위 고양 오리온스와의 경기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이 최종전까지 가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물론 뭐 1위 모비스가 우승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2위와 3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뭐 지금 바로 4강은 2위는 4강을 지켜가기 때문에 SK나 동부나 승격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6강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는 이 팀들 고양 오리온스 이제 6연승, 창원 LG는 5연승. 아,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삼성 3패긴 합니다만은 이 공방률에서 39점 고양 오리온스가 앞서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률이 같게 된다면은 고양 오리온스가 이제 4위가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네. 뭐 4위와 5위 뭐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겠지만은 예. 역시 4위라는 것은 홈에서 먼저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 단기전에서는 그
첫 번째 승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아, 거기에 이제 홈에서 4위 팀이 홈에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창원 LG와 고양 오리온스는 세 번씩 승리를 나눠 가지는 동안에 홈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위를 누가 하느냐, 오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창원 LG입니다. 서울 삼성의 공격 이제 1분 안쪽으로 접어들어 있는 1쿼터 경기. 이호연 바운스 패스 연결. 캐스 클랜턴. 클랜턴의 돌파입니다.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가면서 아, 리버스 레이업 시도는 막혔습니다. 아, 이 한 번의 공격이 조금 아쉬운 서울 삼성. 하나베에서 김신혜, 오른쪽 유병훈. 왼쪽 김종규. 측면으로 빠져 있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지금은 네, 삼성이 지역 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크린타는 선수를 언더바스켓에 세워놓고 나머지 4명이 그 수비를 돌아가면서 자기 지역을 맞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패스가 빠른 그 패스 오프레이기 때문에 찬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우중간 중거리 슛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동준의 슛. 자, 그리고 버저와 함께 1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코어 22-18, 창원 LG가 넉점을 앞선 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